불교학 개론 제4 권116 회차서 일어봅니다 오늘은 어 4권64 페이지, 지난 시간에 강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강만에도 조화와 분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라 시작을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화와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요.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개성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허민 <목소리> 위하 볼롱자가 요우치 괴히 영물도기니라나 무호. 미, 히, 히.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서야 고통스러운 죄업을 받게 되느니라. 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살면서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급급하지요. 또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행을 하니까 어 자기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시키기에 급급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올바른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과보가 되어서 고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우리는 처해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생각만큼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어, 절에 우리 다니시는 불자님들을 뵈면은요, 뭐, 한 30년, 40년, 뭐, 이상 다니셨다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또한 아주 불심이 지극하셔가지고, 어, 연불이나 독경이나 사경을 뭘또 하시면서 계는 분들도 많아요. 며칠 전에도 부부가 오셨지만, 아침마다 예보를 하시고, 진양 기도를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더라도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걸 뭐하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 불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없애면 되는 것이지 뭐 예불이나 독경사경을 하면서 고통은 고통대로 겪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엄청 황당해하더군만요. 아침마다 진언을 하신다라고 해요. 신묘장구 뭐 대단하니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본 뜻은 탐진치를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것이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 때문에 결국 고통이고 어려움이 오는 건데 신비장구 대단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청정함을 이루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 역시 탐진치를 끊고 청정함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관세음보살님께 약조를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하면은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laughs> 탐진치를 쌓아나가는 건데 그거는 또 뭐하러 하십니까? 황당해해서 그럼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이러면서 두분 얘기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부자기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나 번뇌를 비우는 방법을 배워서. 그 어려움을 없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다거나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 법이 아니니까 어, 뭔가 공부를 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 부부가 책을 한 보따리씩 가지가셨어요 어, 부부가 음식 따로 잡수는 것처럼 인연도 따로 만들고 과보도 따로 만드는 거니까 결국 공부도 따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 결국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다 독경사경을 몇번 했다 뭐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안 하는 사람에 비하면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것도 마음의 어떤 신심이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우러나지 않으면 하는 게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없애는 법을 배워서 정말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 다니면서 그런 걸 해도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바른 지혜자는 고통을 없애서 평안함을 얻는데, 올바르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고통을 없앤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더 만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적지 않죠. 자 여러분들 64페이지 교재를 여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느 한 소녀가 종량에 걸려가지고 결국 머리를 깎았는데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도 안 갔는데 가까운 친구가 같이 머리를 깎으면서 찾아오자 반 아이들 또 전교생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고 그 아이를 학교에 나오게 했다라고 해서 해외 도피계도 나왔다라고 하는 인디앤 아주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불교의 목적이 자각이고 각타고 강만이란 말이죠. 자각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깨달음, 각타는 깨달음을 전해 주는 것이. 그래서 자각 각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강만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강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우친 자가 깨우치지 못한 자에게 주었을 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음, 이치, 즉 자리 이타의 이치. 여러분들 음 처음에 그 전에 동국대 학원 가니까 교수님께서 첫 시간 강의가 저는 잊어먹혀지지가 않아요. 불교란다고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교수님이 사실 저희 사수님 뻘이었는데, 저희 은사님 3년 후배니까 누구 하면 알만한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정배 교수님, 정병조 교수님, 권기정 교수님, 서윤길 교수님, 다 우리 은사님 3년 정도 후배 되시고, 박원일 교수님도 저희들에 여러 번 와서 저희 행사 때 참여해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첫 강의가 불교란하고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부처불자의 가르칠 교차라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부처는 깨우친 자다. 또 깨우친자가 깨우치지 못한 자를 가르치는데 깨우치지 못한 자는 중생이다. 즉 깨우친자가 깨우치지 못한 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다. 깨우친 자는 부처요, 깨우치지 못한 자는 중생인데 즉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너무나 한마디를 일축해서 말씀하시더라 말이죠. 저기 예를 들어서 밥을 할줄 아는 어머니가 밥을 할줄 모르는 딸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럼 그것도 불교예요. 밥하는 데 대해서 깨달은 자가 밥을 할줄 모르는 중생의 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불교란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악술적일 이런 역량을 떠나서 결국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게 다 불교라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었어서 여러분들. 운전을 배우고 싶다? 그럼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할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즉 운전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운전에 대해서 모르는 중생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게 불교라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가 뭐 요리를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밥하는 걸 배우든 결국 할줄 모르는 사람이 할줄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결국은 터득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할줄 모르는 사람이 할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밥을 할줄 알게 해주세요. 운전을 할줄 알게 해주세요. 기술을 할줄 알게 해주세요. 빈다라고 해서 터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비는 게 아니라 독경사경하고 절하고 염불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혜를 직접 깨친 자에게 깨우치지 못한 자가 배워서 내 지혜로 만들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엄마가 딸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엄마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또한 딸도 이제 엄마가 안 계셔도 내가 밥을 할줄 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랬을 때 서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우리는 자리있다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강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강만에도 무조건 주어야 되고 무조건 뭐 받아야 되고 뭐 선악이 있을까 아니냐. 올 그름이 있을까 아니냐 요또 어떤 크고 작음이 있고 바른 것이 있고 바르지 않은 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여건을 볼때 어떤 조화나 분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강만을 위해서는요. 조화분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우리가 불교에서 시비분별을 이런 선악이나 분별, 좋고 나쁜 분별하는 걸 없애는 걸 결국 우리는 참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뭐, 가부자를 틀고 앉아 있는 걸 참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부자를 틀지 않아도, 좋고 나쁨이나 시비 분별을 없애서 공안 위치를 만드는 게 결국 참선인데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애초에 알아서 올바른 방법을 알아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별이 어, 쉽게 얘기하면 분별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분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어떤 신분? 또 계급, 지위,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요. 또 우리가 부기빈처언으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올바른 자신과 가정, 또 사회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조화에 있다. 그럼 우리 불교의 목적은 자각각 다 강만이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종교의 목적이 어딨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른 신앙까지도 요즘은 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와 신앙은 하늘 땅 차이죠. 종교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유교도교, 불교와 같은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뭐 유교도교는, 어 교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윤리 도도교,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지만, 여타 아, 뭐 신을 섬기는데 이런데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죠 신앙. 음. 근데 모르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되었던 뭐 모르는 분들 보면 불교 신앙 해가지고 방송에도 불교 신앙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불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무지한 분들이에요. 우리 불교는 믿고 빌고 기대고 이게 아니거든요. 유교 도교처럼. 여러분들, 뭐, 명심보감 읽으면서, 뭐,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요. 우리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노장사상이나 공명사상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서 나를 뭔가, 음, 음, 올바른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 형성이나 어떤 인격 형성이나 나라고 하는 어, 상황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철학이고 윤리가 도덕이 아니라 바로 신앙에 해당이 되는데 어, 여타 다른 것들은 전부 신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안위에 있죠 자신의 평안에 있어요. 나아가서 가족의 평화, 나아가서 부모 형제 친척의 평화, 나아가서 내가 근무하는 단체의 평화, 더 나아가면 국가, 더 나아가면 세계, 더 나아가면 우주. 결국은 모든 만민의 평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게 종교의 목적이죠. 그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예요. 뭐, 즉, 부모, 형제나, 또 남녀, 또 스승과 제자, 또 노인과 젊은이, 하늘과 땅, 뭐,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만 이것은 올바른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분별이지요. 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분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 하늘은 덮어 주지 않는 곳이 없고 땅은 받쳐 주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아버지는 하늘과 같다. 그래서 높다. 또한 어머니는 땅과 같다. 그래서 넓고 인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만든 사상이 그런 땅과 같은 넓고 인자하고 포용하는 사상이 바로 어머니 사상이기 때문에 지장사상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 보살님들이 지장보살과 같은 넓고 포용력 있는 인자함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라라고 해서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지장보살을 뭐 믿으면 업장이 소멸이 되고 뭐안 믿으면 안 된다해서 천조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나 아쉽죠. 천도제를 하면 아무래도 목돈이 많이 생기니까 자꾸 그런 대로 유도하는데 지장보살은 그런 천도제 사상이 아니어요. 바로 땅과 같은 포용력 일곱 가지 덕으로서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 지장보살과 같은 일곱 가지 덕목을 갖추면 큰 어려움과 재앙 없이 가정의 어떤 시끄러운 없이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 기회가 되면 제가. 지장경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지장경 강의하신 분들 보면은요, 해설을 너무 유권해석이 자기 위주로 하고, 천도제를 지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설한 게 많아서 사실은 가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거기에 나오는 뭐, 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제가 아니라,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아서 지장보살과 같은 삶을 살겠다. 그런 가르침을 배우겠다 하는 뜻의 인데 전부 천도제 시키고 이러지 않아요. 아 참, 부처님이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내 가르침이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변질을 해서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갈수록 분별이 약화되어서 부모의 하는 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 스승과 제자, 또 그리고 어, 요즘 전철, 어. 아, 과 뒤가 없어요. 또 심지어 할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까지도 분별이 어려워졌다. 결국 인간의 조화를 이러한 것들이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릅가할수 없는 것 또,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대부분 보면은요, 음,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할수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할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색, 성향, 미촉법에 관계되는 형상 있는 것, 물질, 또 구름을 바꾼 데거나 물의 흐름을 바꾼 데거나 자연의 이치나 흐름 이런 계절을 바꾼 데에거나 이런 건뭐 기도나 염불이나 독경이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서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대상물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대상물이라는 것은 남편도 대상물이고 아내도 대상물이고 자식도 대상물이고 돈도 대상물이고 취직도 대상물이고 결혼도 대상물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대상물은 기도나 연불독경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거는 내려놔라. 그걸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려놔라.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그거 해달라고 빌로 다니지 않아요. 이것은 할수 없는 것인데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할수 없는 거예요.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또 바르게 살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등은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요즘 대부분이요. 받으려고만 하고 차지하려고만 하고 자신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할수 없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빌어서 뭐 기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고 전부 기도하고 연불 돕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할수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몸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강만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럼 어떤 게큰 사람이냐? 키가 커서 큰 사람이냐? 음. 일반적으로 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뭐 신분상의 지위 높고나좀 그러지 않아요. 또 덕의 유무아저 사람이 덕목이 대단해. 아, 저 사람은 너무 속알머리가 없어 작은 사람이야. 좁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또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나 인관 관계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신분상의 지위로서 우리가 높고 낮음을 분별을 해서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노에 보면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살펴보면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많으면 인격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요. 소인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한 성현은 그런 어떤 지위나 명예 크기보다도 덕의 이 없음에 따라서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덕에 있음과 없음, 덕에 유무는 또 어떤 것들이냐 성연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천이 없어지죠. 근데 소인은 말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행을 어, 메꿔나가기 위한 핑계로 말이 많아지고요 성현은 말이 없죠 그냥 실천행을 어, 하게 되죠 그래서 성현들은 전부 어, 자기에게서 구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내 탓으로 돌리는데요 소인들은 남에게서 구하기 때문에 전부 남의 탓을 일삼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음,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내 인생은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아니면 주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참부 남의 핑계를 대요. 그러나 성현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전부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옳다고 생각하면 말없이 실천을 하고요. 소인은 남들이 보면 하고 또 남들이 안 보면 하지 않아요. 뭐 척이라 그러죠 척. 소인배들은 척을 잘하죠. 또 작은 한일 하나라도 소인배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을 꾸미거나 명분을 내세우고요. 뭐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과대 보장을 하기도 하죠. 진짜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뭐 옷이 떨어지든, 아 일부러 찢어 있는 거 말고 떨어지든 뭐 짝든 어쨌든 흉하지만 않으면 그냥 다녀요. 그런데 소인배일수록 치장을 많이 하지요. 손가락이나 귀걸이나 백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명품으로 치장을 사실 많이 해요. 뭐, 그걸 명품으로 다 치장한다 해서 명품이 되는 건 아니죠. 부처님 말씀에서도 있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에서. 도둑의 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승려가 되거나 성인이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승려나 성인의 복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도둑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승복 입은 머리 깎은 도둑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일반인들이다라고 해서 머리를 안 깎았다라고 해도 마음을 자비롭게 쓰면 은 비록 머리는 안 깎고 승복은 안 입었어도 자비로운 성현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현들은 위기지약을 한단 말이죠 위기지약을 쉽게 를 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소인배들은 위인지약을 해요 무슨 얘기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운다. 또한 성현은 말이나 거칠에만 보고 사람을 천가하지 않고요. 어, 남의 말을 듣거나 겉모양이 멀쩡하다 해서 천가하지 않고 또그 사람이 밉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들은어되면 서로 어, 협작을 하요 협작, 아는 사람 쓰거나 뭐 나옵디다 뉴스에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공직자들이 자기의 친인척 위주로 해서 어떤 편파적으로 어,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소인배들의 짓이지요. 뭐 소인배들이 순간 얼마만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남의 힘으로 그런 자리에 얻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다쳐왔을때 결국 수습해 나가는, 음, 그런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진문으로 뭐, 돈 내고 의대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제대로 잘 배우겠어요. 나, 나중에 의사 돼서 수술을 하니까 핀세트나 뭐, 가위나 칼이나, 뱃속에 늙고꼬매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적은 편은 아니에요. 또, 셋째로, 마음가짐의 문제라라고 해서요 성현는 평소에 마음이 넉넉하지만 소인은 언제나 걱정건심투성이고 성현는 마음은 큰데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마음이 크지 않고 그리고 소인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질 못하고 남의 잘못은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남 탓하고 남 잘못한 거 끄집어낼 줄 아는 사람다. 소인 배단이야. 네 번째 인간관계 문제다. 성현은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성현은요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정도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굉장히 섬기기가 쉽다는 약이예요 그런데 기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바른 도리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도에 어긋나게 되면 바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성현은 자신이 지내는 돈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남을 대하는 마음은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너그럽고 소인은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을 꾸짖을 때마 남의 허점을볼 때는 각박하고 예리하죠. 그래서 성현은 모시기가 쉬운데요, 소인은 모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소인은 자기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수시각각으로 변하게 되죠. 뭐 요즘 뭐 흔히들 얘기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높거나 성현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성현은 이쪽저쪽을 분별해서 말과 행동을 가리지만 결국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데 소인은 편을 갈라서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니네 편은 그르다 이러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성현은 제주나 그릇의 된됨에 따라서 일이나 성품에 맞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천하에 못쓸 것이 없는데 소인은 자기의 뜻대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만을 구하기 때문에 소인이 윗자리에 있으면 천하에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성현은그 사람의 능력과 근기에 맞춰서 사람을 쓸줄 아는데, 소위는 자기의 역량에 맞추기 때문에 결국 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현은 남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똑같이 하지를 않고, 또 법무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만, 또한 조화를 못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강마는, 올바른 분별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힘들어지지. 우리 어떤 종교의 핵심은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거든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도요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자 는게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부처님 역시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보편타당한 인간다운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도리를 할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편협함이 없는 여여한 이런 사람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강만이라는 것은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또 분별과 조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뭐 어, 가장 분별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운데에서 음, 할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서로의 강만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 거기에는 어, 신문상의 지위나 어떤 덕의 유무, 마음가짐의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수월존천신마범석이오 개음승자슨진일하나무 비록 제 아무리 높다고 하는 하늘이나 신이나 또 악마 범천 제석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아무도 범접하지를 못하느니라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삶이 되실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 개론제 사관 116회차 성일보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지리 석일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